안녕하세요. 장영광 자회개발연구소 회장 장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업가 마인드에 대해서 제 깨달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투명한 통 안에 100개의 복권이 담겨 있는 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통 안에 있는 복권을 하나 뽑는데 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직장인일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만원 정도는 쉽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만 원을 뽑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걸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저는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야. 만 원을 100번, 1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한 장의 복권을 뽑는다면은 사업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1인 기업가, 그리고 자산가, 작가와 강연가, 사업가의 길을 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얼마 전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됐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만 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 얻는데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일까요? 저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사업가 마인드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복권을 한장 뽑던, 열장 뽑던, 100장을 뽑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한 장을 뽑기로 결심한 나의 마음,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왜그 복권 한장 뽑았는지, 그리고 왜 100장의 복권 중에 그한 장을 뽑게 되었는지, 그 노하우를 책으로 써내고 강연을 하고 아직 복권을 뽑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권을 뽑은 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칭을 하는 것이 정말로 1인 기업가라는 마인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미국에서 골든러시 때 돈을 번 것은 금강을 찾아서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서 사비나 음식을 팔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지. 아,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당연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하얀 투명한 통 안에 100개의 복권이 들어있을 때, 단두 가지 선택권만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은 그두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인 기업가라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1인 기업을 하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기 전부터 그러한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영광의 자유개발연구소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어떻게 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 세미나에 오시거나 저와 1대1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큰 세월을 벌게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